자, 이 57번 그림과 같이 길이가 1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다. 요 길이가 일단 1이래요, 1. 그 다음에 AB 위에 BP와 BC가 되도록 BP와 BC가 되도록 C를 잡고 또 AC와 AD가 되도록 AP 위에 점 D를 잡는다. PAB가 세타일 때 선분 CD를 반지름으로 하고 선분 CD를 반지름으로 하고 중심각이 각 PCD인 거. 그 말은 요요 얘기하는 거죠. 요 아이. 부채꼴. 자, 요 애를 우린 S세타라고 할 거고 이거 S세타라 하겠고 그다음에 CP를 반지름으로 하고 CP를 반지름으로 하고 같은 중심각을 공유하고 있는 요 부채꼴을 우리가 T세타라고 하겠다. 그때 요 극한 값을 구해라. 자, 일단 첫 번째로 눈에 띄는 게 이게 지금 길이가 같아지는 어떤 점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가 생각나냐면 요 삼각형이 지금 이등변이에요, 이등변. 자, 이등변이 등장을 했다는 거는 우리가 뭘 하고 싶어지냐면 여기서 수선을 내리고 싶어지죠. 왜? 얘가 이등분되니까. 자, 일단은 우리가 뭐 이렇게 변을 가지고 세타를 표현하는 일은 직각 삼각형이 매우 매우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눈에 띄는 직각이 얘거든. 그리고 이제 PB를 나타내려고 보니까 이 아이는 지금 사인 세타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 말은 여기도 사인 세타다라고 할수 있다는 얘기고 요변 길이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여기도 1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필요한 게 S 세타든 T 세타든 지금 필요한 변이 일단 1차적으로 요 변, 요 반지름 역할을 할요 변과 아니면은 요 변, 요두 가지란 말이죠. 두 번째로는 또 중심각, 이 중심각이 뭔지를 알아내야 돼요. 자, 일단 이등변 삼각형이 둘러싸여있기 때문에 각을 한번 찾아볼게. 일단 저게 90도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할수 있겠죠. 그럼 요 각은 뭐가 될수 있냐? 이 각은 전체가 180도일 거란 말이요. 네, 각 자체가. 그러면 일단 파이에서 세타를 빼고 그것 중에 딱 절반을 가져가겠죠. 자, 그러면은 요 각은 뭐가 되냐? 요각 같은 경우는 지금 꼭지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이기 때문에 파이에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하고 거기다가 또 절반을 나눈 거일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일단 1번 각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를 할수 있고 2번 각 같은 경우는 얘가 2분의 파이기 때문에 4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네. 자, 그럼 일단 요 중간에 있는 저 중심각 S세타든 T세타든 공유하고 있는 중심각이 뭐가 되냐? 자, 얘 같은 경우는 파이에서 저거 두개 더해가지고 빼야 된단 말이에요. 얘네 두개 더하게 되면은 얘네 죄송해요. 이거 플러스죠? 얘네 두개 더하게 되면은 이렇게 날아갈 거고 두개 더하면은 4분의 3파이네. 그럼 4분의 3파이를 빼게 되면은 4분의 파이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세타가 아니라 정확한 각도가 나오게 됐어요. 그럼 나는 이제 부채꼴잡이 구하려면 반지름들을 찾으면 되겠네. 자, 근데 우리가 이등변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등변이 있으면 반으로 한번 나눠보자. 그러니까 수선을 내려보자. 자, 이 꼭지점에서 수선을 이렇게 내려볼게요. 그럼 이 부분이 이등분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 여기서도 수선을 내려보면은 쫙 내려보면은 얘도 이등분이 돼 있겠죠. 조금 지울게요. 너무 지저분해서. 이렇게 이등분이 돼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랑 여기가. 그럼 내가 필요한 변이 요 변과 요 변인데, 첫 번째 요변 같은 경우는 이 수선에서 아마 풀릴 것 같고요. 두 번째 저변 같은 경우는 이 반지름 같은 경우는 이 수선을 통해서 풀릴 것 같아요. 자, 앞으로 볼게. 그다음에 뭐 중심각 구했으니까 좀 지울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아까 괜히 지웠다. 다행이네요. 자, 요각이 나와 있었죠.
그리고 나는 지금 1마이너스 사인 세타라는 비변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럼 요 쪼맨 한 부분, 요 쪼맨 한 부분을 쌤 이거를 뭐 h라고 할게요. 그럼 변 ah가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서 1마이너스 사인 세타에다가 지금 변의 비 자체가 여기가 2분의 세타가 되겠죠? 네, 그건 필요 없고 요 중심각으로 빠지자면은 요게 코사인 비란 말이에요. 그럼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 자, 그 말은 변 CD는 뭐가 되냐? 변 CD 같은 경우는 위에 거의 두 배이기 때문에 이 1마이너스 세타에다가 얘는 각변환을 좀 할게요. 그럼 뭐야? 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S세타가 풀려요, 지금. 요 부분이 S세타라 했는데, 지금 요게 S세타란 말이죠? S세타가, S세타 밑에다 좀 쓸게요. S세타가 2분의 1에다가, R제곱 세타가 될 거니까, 4에다가 1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에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요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T세타를 구하러 가볼게요. 자, 이 부분에서 수선을 지금 끄어놓은 상태예요. 그럼 얘를 구하려고 보니까 요 각이 지금 이렇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같은 논리로 요거를 뭐 L이라 해볼게요. L. BL의 변이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사인 세타에다가 요 변에다가 코사인 B를 써먹어 보면은 저각 자체가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다라고 했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CP의 각이 사인 2 사인 세타에다가 코사인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또 넓이를 각을 구해보면 세타를 쌤이 또안 했네요. 여기다가 4분의 파이를 곱 쓰셔야 됩니다. 그럼 T세타를 구해보니까 2분의 1에다가 R제곱이니까 4에다가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 그 다음 중심각 4분의 파이 요렇게 붙게 되겠죠. 자, 그럼 프로라는 극한 자체가 T세타에서 S세타를 빼라고 했네요. 그럼 리미트 세타가 0보다 좀큰 쪽에 있을 때 세타 제곱분의 지금 T세타에서 S세타를 빼려고 하니까 뭐 약분부터 조금 해보시면 요렇게 약분 다 되고 그거고요. 그럼 2분의 파이로 일단은 묶이네요. 그럼 2분의 파이는 앞에 조금 쓸게요. 2분의 파이 써놓고 T세타에서 S세타 빼는 거니까 저건 그냥 쓰겠습니다.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 있고요. 그다음에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 그다음에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이렇게 있겠네요. 그럼 얘는 풀어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트로 좀 찢을게요. 찢어서 계산을 해보시면 세타 제곱분의 사인 제곱 세타가 1로 갈 거고요. 얘는 0 대입해보면은 결국 코사인 4분의 파이에 쌤이 제곱을 또 뺐네요. 제곱이 들어가야 돼서 그러면은 2분의 루트 2의 전체 제곱이 되겠네. 그럼 결론적으로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빼기 세타에다가 저 여기 0 집어넣으면은 사인 제로는 그냥 0이니까 1제곱해도 1이죠. 1에다가 세타 제곱분의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는 2분의 1이 두개 나오니까 요렇게 되겠네요. 그럼 뭐야? 2분의 파이에다가 2분의 1에서 4분의 1을 빼는 거니까 결국은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뭐야? 결론적으로는 8분의 파이다. 얘는 조금 계산이 사실 좀 복잡한 면이 있어서 잘 정리를 해보시고 쌤이 좀 체크해 주고 싶은 거는 이 이등변이 나오면은 수선 긋는 거 요건 조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